FX 그려보면. y가 마이너스 절대값 x다라고 하면 얘는 이런 형태로 생긴 거겠죠. 얘를 fx는 x 방향으로 두 칸, y 방향으로 두칸 땡겼으니까 2,2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절대값 그림이 된다. 여기까지는 이해되죠? fx 이래 생겼습니다. 그 다음 자연수 n에 대해서 3n에서 3n 플러스 1 사이에서는 fx를 3n만큼 n만큼 평형이동 한개 gx래. 그러면 n에다가 1 대입해 보면 gx는 자 n에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? 여기에다 범위부터 결정해 볼까? n이 1이라는 말은 3에서부터 x가 6 사이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gx랑 같다 그랬고 3에서 6 사이에서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gx의 식은 f의 x-3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 읽은 거지. 2까지 한번 해볼게. 2는 범위가 6에서부터 x는 9 사이에서는 gx의 식이 f의 마이너스 6, 2 이렇게. 그러면 생각해봐. fx가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gx가 그대로 써먹겠다 그러고 여기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 땡기면 다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반복이 되는 이런 그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이렇게 점차점차 올라가는 게 지금 GX인 거고. 그러면 GX랑 마이너스 GX랑 YX는 K랑 으로 둘러싸인 도형에서 뭐 정수 점 개수 살리세요. 그럼 H 대입해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게 H3, H6, H9 이거 구하라는 소리겠죠. 여기까지는 이해되죠? 그러면 격차점이 좀 필요하겠는데, 선을 좀 긋고 해보자. 몇 개는 그려야 될것 같으니까. 얘가 3, 4. 1, 2, 3, 4, 이 정도면 될라나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. 여기까지 그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. 자, 파란색으로 좀 굵게 그려볼게요. 원래 fx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서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0에서부터 3까지는 fx를 그대로 갖다 쓰고 이 그래프를 세 칸, 한칸 땡겨서 이 그래프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만드는 거고 지금 그리고 있는 게 gx죠. 3, 6, 9, 12, 15. 15까지만 하면 되죠. 너무 많이 그렸네. 여기까지 맞죠? 그 다음에 반대로
않습니까? H3은 뭘까? 3은 여기까지죠. 여기 사이에 있는 점들인데 H6을 대비를 H6은 얘도 포함을 하고 여기까지인 거잖아요. 맞죠? 그러면 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? 여기에서는 H3은 뭐를 계산을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 부분 요 부분이랑 여기서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중간을 4개로 보기에는 여기는 3칸밖에 없으니까 얘는 좀 분리를 해볼게. 얘는 이렇게 이렇게 요 노란색으로 생긴 게 H3이 개수 맞죠? 그러면 1 더하기 양쪽 먼저 하면 1 더하기 여기 4개죠? 4개 1 더하기 4개 4개 중간에 3개 맞죠? 그 다음에 H6은 여기까지인 거잖아. 추가되는 부분 보면 추가되는 거는 이 부분 추가되고 이 부분 추가되고 중간에 이만큼 추가되죠. 그 다음 단계에서 추가되는 거 보면 요만큼 추가되고 요만큼 추가되고 이만큼 추가되고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H5가 되는 거고 요 부분에 요거 한 개 빼고 요 부분에 그 격자점의 개수를 A1이라고 표현을 해보자. 우리 A5까지 할 거니까 A1은 4가 두 개 있고 양 사이드 8 더하기 3이죠. 그 다음 여기 주황색 부분만 다 더하면 A2는 8 더하기 3 곱하기 3이죠.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 8 더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은 안 그려도 여기 A4는 다음 A5는 얘는 뭐 구해놨지만 규칙성을 위해서 잠시 지우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. H3이 뭐냐 그러면 여기 꼬다리는 1 더하기 A1인 거고 맞죠? 그 다음에 H6은 1 더하기 A1 더하기 A2가 되고 H의 9는 근데 막상 이렇게 적고 보니까 식으로 표현 안 하고 그냥 녹아서 해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5개밖에 안 되잖아요. 이걸 일반화 시키려 그러면 AN식 표현하고 그거를 2항까지에 대한 시그마로 표현해서 또 뭐 다시 더해야 될 상황인데 노가다 하면 되니까 그냥 식 세우기 연습 한번 해보자. AN은 일반항 뭐랄까? 여기에서 AN은
여기에 맞는 게3 더하기 4가 7이 되고 5가 9가 되는 거 보면 2n-1, 8 더하기 3에 2n-1, 맞죠? 그럼 얘는 6n 더하기 5. 자, an이다. 그러면 h는 뭐라고 표현할까? h의 3k는? 에이치의 3K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K가 2가 되는 거는 A2까지 1 더하기 시그마 1에서 K까지 AN 뭐 이런 형태로 볼수 있겠네. 그러면 여기 시그마 달고 K로 해보면 1 더하기 6N 2분의 6의 K의 K 더하기 1 더하기 5K. 맞죠? 그 다음에 3 약분하고 괄호 풀면 3K 제곱 3K 더하기 5K 8K 플러스의 1. 얘가 이거 더한 게 지금 이 식인 거고 얘를 5까지 자리 없으니까 여기 해봅시다. 그러면 시그마 1에서 5까지 3의 k제곱 더하기 3 6분의 5 6 11 더하기 2분의 8에다가 2분의 5 곱하기 6 더하기 5그 다음에 얘는 약분 165 적을 데가 없다. 165 120 208, 290. 식세우기,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살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식으로 세울 거면 이렇게 해서도 생각해 보시고.